안녕하세요. 그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은 저의 스탑빗 현장이고요. 제가 이제 그리로서 뭘 보여주면 좋겠냐 싶었는데 MC를 뺐잖아요. 그래서 좀 폭넓은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노래를 불렀어요. 좀 뭔가 팝한 느낌? 네.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이미지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밝고 뭔가 귀여운 그런 음악입니다. 네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떨림? 오글거려. 답은 정해져 있어요. 서로 답은 아는 사람, 서로 좋아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 떨림에 관한 곡이거든요. 저도 겪은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겪을 만한 모두가 공감되는 그런 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 포인트는 저의 뭐 바뀐 음악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요. 그냥 많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새해 터망이 뭐야 하면은 어쨌든 브랜뉴에서 새해로 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걸 거예요. 아마 음악이. 그래서 새해 소망이 뭐야 하면은 다들 여자친구 생기고 싶어, 뭐 남자친구 생기고 싶어 이런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서 아 용기를 내야겠다 하면서 용기를 얻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만들면서 뭐 이불 밖은 위험이랑 좀 비슷한 노래긴 한데 그 이불 밖은 위험의 이후로 그 후 막 벨트 이런 거랑 조금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랩도 안 하고 랩도 1절 없어가지고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곡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프로듀서 이제 온도로드랑 밤이라고 제 친구 같이 곡 재밌게 작업했습니다. 그리고 곡 작업을 했는데 노래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랩하던 놈이라서 노래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노래 보컬 레슨 막 다니면서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.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나온 스타핏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노래 또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올 거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